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전을 찾아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충청은 한반도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 캐스팅보트 지역인 중원에 막판 표심장하게 나섰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대표.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경청한 뒤 이른바 입틀막 사태를 소환하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 입틀막 당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50개에서 60개 지역구가 접전이어서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이어진 유세에서는 한국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대전 충청이 윤석열 정부를 똑바로 평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민생은 개선됐습니까? 경제는 발전했습니까? 평화는 유지되고 더 확장됐습니까? 윤 대통령을 버릇없는 손자에 비유하며 지난 2년을 잘못했으면 앞으로 3년은 잘하라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충남 보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는 원격 유세를 진행하며 서울 동작을 유사명 후보를 또다시 지원했습니다. 공정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파 얘기를 하더니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표는 내일 서울 중성동을과 경기 용인, 이천 등 격전지를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OBS 뉴스 이어집니다.